안녕하세요. 행복한 성공 수업의 저자 김민경입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고 또 헤어 디자이너 교육이라든지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 전공 또 경북전문대학교 뷰티케어과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한 작가까지 도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뭐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이죠? 네.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정말 그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미용실 같은 거 가보면은 사실 뭐 헤어디자인 많은데, 그냥 자기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걸 하시면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의 처음 부분에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저 지금 현재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네. 또 막 바르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문제아라고 하는 청개구리, 뭐 부모님이 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는 뭐 그런 낙인 찍힌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고 또 저 자신도 싫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저는 아 이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늘 그런 이제 패턴으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제가 공부하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네. 그다음에 공부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박사학위까지도 따고 또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주는 멘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또 뭐 커서 너는 어떻게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도 네. 모를 커서 제가 아까림을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제가 뭐 미용을 시작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꿈은 확장해 가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이제 경제적인 또 자유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저의 했던 뭐 장담했던 그 판단이 틀려서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네. 낙담하거나 네. 또 아니면 난 정말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 분들한테 네. 현재 지금 결과만으로 그거를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서 또 그거를 실현하면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직 자신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서인 거지 분명히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네.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작가님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드라마틱한 그 변화? 이걸 진짜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 따르면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 뭐 서울 올라오시고 네. 지금 대학 교수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쭉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서울로 온다는 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네. 성공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왔지만 네. 그거보다는 뭔가 부모님한테 잔소리도 듣기 싫고 이제 좀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커서 이제 처음 이제 서울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그렇게 해서 서울을 왔고 서울을 이제 오후 왔으니까 또 새로운 곳이고 낯선 그쵸. 곳이니까 뭔가 지금까지의 과거를 청산하고 뭔가 새롭게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좀 가지고 이제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대는 너무 다르게 막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용이라는 일이 또 이직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오래 못 버티다 보니까 처음 제가 간 직장에서는 직원을 5명을 동시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동시에 뽑으니까 네.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미용을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조금 그 친구들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기회를 저한테 더 주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서울 와서 처음으로 왕따를 당해본 거예요.
직장 내 미용실 샵에서 네. 네. 직장 내 이제 네. 왕따를 이제 네. 당했는데 네. 그때 그래도 제가 또 유일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또 제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또 선배들도 또 따뜻하게 또 해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이제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네. 이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사회생활 좀 적응도 하기 전에 네. 좀 소매치기를 당해서 이제 출근길이었으니까 지갑이 없어졌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또 이제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또 가고 또 그런 적이 또 있었고 또 소매치기를 당하고 지갑이 없으니까 그 안에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모아서 또 하필 그날 정리까지 다 너무 잘해놓은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또 친구들 뭐 이제 주변에 후배들 이런 또 그런 사람들이 의지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친구나 뭐 후배들을 많이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믿으면서 이제 같이 보냈는데 그 믿었던 후배가 저를 다단계 업체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무슨 헤어 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를 했죠. 그래서 나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갔는데 이제 지하철이 끊길 때까지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뭐 위에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이 돼서 그 선배 집에 네. 자고 이제 내일 가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어쨌든 그 다음날 돼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선배님 집에 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캄캄한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숙소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나 저기 갔다가 돌아보지 못할 강을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데도 계속 따라갔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그 소리를 치고 네. 등을 돌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가파른 언덕길 혼자 내려왔는데 캄캄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내려와서 지하철역까지 이제 갔더니 이제 거기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불빛에 쪼그려 앉아서 네. 첫 차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집에 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꿨던 서울은 굉장히 막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또 막 화려하고 이랬는데 네. 되게 뭔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왔는데 남들은 뭐 해외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까지 오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런 생활도 좀 불편했고 또 회사를 또 가보면 또 거기는 또 왕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을 또 옮길까 근데 어디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막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서 어느 샵에 옮겨서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그쵸.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쟤네들보다 더 오래 버티자. 그 친구들보다 하루라도 더 다니자. 그게 이제 저의 수정된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서울 생활이 처음으로 이제 딱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시작해서 적응을 하고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다 나갔고 네. 저만 남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의 꿈을 꿔야지 하는데 샵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샵을 또 옮기게 돼서 이제 또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 이제 제가 미용을 배웠을 때의 선생님은 제가 사실 어린 시절은 굉장히 공부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미용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카멜레온 같다. 너는 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한다. 사실 그 카멜레온 같다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할 수도 있어요. 자꾸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변화가 네. 돼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꼭 그게 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왠지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에 이제 동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서울을 왔는데 서울을 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경아, 너는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럼 되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신감이 상승이 계속 돼도 모자라는데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말 짐을 싸서 쉬는 날마다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누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델이 되어준다고 하면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네네. 직장에서 이제 후배들이 머리 이제 모델 해준다고 하면 집에 데려가서 집 안에서도 막 자르고 집에 그때 제가 가로수길 쪽에 살았는데 이제 가로수길 쪽에 조그만한 동네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오는 뭐 손님 아니면은 거기에 주인분들 뭐 가족들 그런 집에 가서도 제가 무료로 이제 다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 머리 자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카페 같은데 군부대에 봉사활동을 이제 생각을 해서 군부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가서 머리를 많이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외적인 시간에서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좀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좀 오히려 안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때는 뭔가 불안정함이 많았는데 그 불안정한 게 싫어서 좀 안정된 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 오히려 되고 나서 더 사람들이 떨리는데 오히려 저는 좀 되고 나서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덜 불안해서 좀 디자이너가 되면서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그쯤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영입이 돼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샵이 잘못되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자꾸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를 따라왔던 고객님들이 이제 조그맣게라도 오픈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솔깃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차려볼까? 그래도 이분들만 와도 월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정 대치동에다가 샵을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차려놓으니까 그 청담동에서 되게 화려하고 뭐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있다가 조그만하게 동네에 이제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화려함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 불안정한 게 싫어서 안정된 거를 추구하고 싶어서 샵을 오픈을 했는데 막상 또 샵을 오픈해 보니까 또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정말 일장일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뭔가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대치동이라는 곳이 대치동은 사실 교육의 또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왠지 공부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또 고객님들이 머리를 하러 오시면 제가 머리를 해드리면 되게 얘기해주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이제 어떤 기회를 만들어줘서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업스타일이라고 하는 올림머리, 머리 묶고 이런 그런 교육들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교육을 들었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제가 비싼 교육들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선생님은 디자이너보다 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저는 아티스트인데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알려지고 싶고 이걸로 뭔가를 막 키워가고 싶었는데 교육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교육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교육을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많이 주는 시점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교육이 좋았으니까 소개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이제 새벽에 이제 교육을 해주러 여러 지점들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저는 또 투잡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하는 교육들은 사실 뭔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경력이 연차가 쌓여가는데 네네. 그걸 어딘가의 기관에서 저를 그래서 불러줬을 때 증명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학위 같은 게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활동을 해도 아 이 학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대학원을 가서 그 교육을 전공을 하면 나중에 혹시 교수가 될 수도 있으면 또 이제 또 투잡이 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흔들릴 때 뭔가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면 제가 좀 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현실적인 이 환경에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돼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학기가 될 때쯤에 이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가 될 때 이제 모교였던 경북전문대학교 뷰티케어과에서 첫 강의의 기회를 이제 주어서 이제 또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 전공에서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의 교수가 되는 직업의 꿈을 이룬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많이 이제 만족감은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알았던 선배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라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수업의 스케줄이 토요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토요일이 굉장히 바빠서 사실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빼고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해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일단 갔는데 가서 이제 이대에 있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또 교수 과정까지 해서 교사 자격증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주로 하는데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겠냐 그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좋겠다. 수업에라도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수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뭔가를 배우면 이제 고객님들이 오면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이런 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내뱉게 되면 말로 내뱉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6개월 간격으로 오시는데 오면 아직 그때 그거 배운다 그러더니 아직도 배우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그럼 이제 안 하고 있으면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아, 쟤는 맨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의식적으로 뭔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시는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미지 메이킹 그때 얘기했는데 문화센터 같은 데 강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런 기관에서 지금 모집하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선발이 돼서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미지 메이킹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공부는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글 쓰는 게 잘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논문을 쓸 때도 그 지도 교수님이 너가 말은 굉장히 잘해서 글을 되게 잘 써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을 제가 항상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그쵸. 떨어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글보다도 그 틀 만들어 가는 네. 것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을 볼 시간보다 틀 만드는데 다 시간을 네. 쓰니까 뭔가 이제 교수님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네. 항상 부족한 채로 이제 갔어요. 다행히 뭐 이제 교수님 굉장히 또 많이 포기를 저를 놔주지 않고 포기하지 네. 않고 지도를 해주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사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박사까지 가게 됐지만 근데 이 계속 숙제로 남는 거예요. 내가 글을 혼자서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또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또 글을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이제 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정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활용해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뭐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네. 있지만 한 1년 동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쓰고 다듬고 또 책도 읽고 또 뭐 강의 같은 것도 좀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또 저의 네 번째 직업인 작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대신에 이제 각자의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일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향해서 간다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연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 다단계 했던 그 친구는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다단계 했던 그 친구는 네. 연락을 이제 안 했죠. 네. 저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네. 제가 그 지역을 갈 일이 없는데 한번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매장에서 만난 거예요. 무슨 매장? 그 무슨 커피숍 같은 매장이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만나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오랜만이야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냥 처음에는 되게 미워했지만 또 미워하니까 제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 그래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좋게 마무리는 했지만 네. 뭐 그 이후에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헤어샵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그때 왜 그분들이 왜 따돌린 거예요? 이유가 없나요 그냥? 이유가 혼자 잘나서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네. 뭐 잘난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예뻐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스텝 때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의 트레이를 정리를 해주거나 네. 다음날 이제 손님을 잘 받을 수 네.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가 역할이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매일매일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네. 같은 저희 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누구가 뭐 나만 왜 해야 되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미흡게 보이죠. 그쵸, 또 그렇게 하면 미워하더라고요. 다 힘들어지니까. 네. 다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그 다음날 이제 내가 배우는 선생님에 대한 좀 예의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저의 예의는 누군가는 또 좀 불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죠, 스텝? 네. 그 스텝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샵을 가잖아요. 네. 근데 가면은 사실 시간이 또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스텝을 뽑아서 네.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이면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대요. 네. 그랬고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네. 실력이 되면 그러면 1년 안에 해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러니까 벽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이겨내고 가야 되는 어떤 것,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데 가서 또 새롭게 하면 여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또 느끼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정착하기보다 조금 안 되면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좀 가서 다시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스텝에서 디자인 되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래도 한 3년 반에서 3년 반이요? 네, 4년. 그때 당시는 청담동은 디자이너 되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한 8년까지도 디자이너가 못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막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저도 좀 빠르게 된 편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보통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이너가 뭐 시험이나 뭐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 자격증처럼 어떤 기관에서 뭐 인력공단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 같으면 그 틀에 맞춰서 해서 붙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 매장 안에서 디자이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교육을 통과해야만 이제 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한 거죠.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디자이너 됐다라는 게 뭐 증빙서류나 뭐 자격증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건 없죠. 그냥 그 샵에서 너 이제 디자이너 뭐 직함답을 일해봐 이러면 디자이너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샵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샵을 가서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고 가지만 사실은 그거는 또 실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해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내가 이 샵에서는 디자이너였지만 새로운 샵을 가서는 다시 스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디자이너가 됐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좀 불확실하고 자기 너무 못한다 생각하면 다시 또 스텝으로 가서 또 배워서 조금 더 이제 훈련을 하고 디자이너로 다시 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을 단계별로 해서 그 과정들이 있어요. 또 이제 뭐 국가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브랜드의 자격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체계가 많이 잡혔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이 뭐 좀 빨리 시키면 더 빨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못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네요. 그리고 또 뭐 센스 있고 좀 이러면 또 빨리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또 그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고객을 이제 대해야 되는데 또 너무 어떤 센스가 없으면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좀 된 사람은 먼저 또 투입을 시켜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일했던 스텝으로 일했던 그 헤어샵은 왜 망했어요? 그때 이제 헤어샵은 토탈 살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피부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헤어 디자이너들도 많이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운영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매장에 전층을 다 썼으니까 그 건물을 다 썼는데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업종을 바꿔서 1층에 뭐 옷가게 같은 것도 또 하시고 이러다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원장님이 또 피부 쪽에서 현장에서 일을 많이 안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샵이 또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디자이너가 열심히 일해볼까 했을 때는 이미 제가 기회를 놓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그렇게 거기서 그럼 그 샵에 디자이너 되신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없어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저도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 청담동 안에는 또 메이크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헤어를 또 이렇게 주가 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배우면서도 또 헤어가 힘이 없으니까 또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새벽 출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는 저의 또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너무 이제 일에만 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또 그게 좀 막 좀 숨이 막히는 느낌도 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샵을 이제 오픈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이제 미용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이 잘 벌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는데 막상 투자가 좀 잘 안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들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계속 따라오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냥 작게라도 차려봐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치과 의사분은 고객이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저의 고객은 아니었고, 아, 저를 이렇게 소개해서 연결해줬던 아. 그 담당했던 아. 그 파트너분이 아. 이제 그 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도 뭐 그분하고 네. 직접적으로 안다기보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이제 같이 일했던 언니, 동료 언니의 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혼자 이제 개인 샵을 차리셨을 때. 네. 왜 대치동에 차리신 거예요? 제가 네. 그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대치동에서 교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네. 뭐 잠깐 한 3개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청담동에 있을 때 느낌하고 네. 또 뭐 약간 외곽에 나갔을 때 느낌하고 또 대치동이랑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대치동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잘해주는 걸 알아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걸 많이 해줘도 네. 그거를 좋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알아준다라는 그 느낌이 좀 있었고 네. 또 고객님들 중에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잠실 뭐 이런 쪽에 좀 많다 보니까 오시기 좀 편하고 이런 장소 중에 이제 대치동과 잠실을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좀 낡기는 했어도 대치동이 훨씬 더 이제 제가 있기에는 더 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치동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샵을 차리시고 처음부터 잘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임대료나 이런 거는 낼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거기서도 또 늘려가야 되는데 네. 뭐 홍보를 많이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온전히 저는 아 실력으로 살아남겠다 네. 이제 그런 이상한 뚝심을 가지고 네. 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저가 배웠던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고객 한 명을 잃으면 10명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굉장히 애인을 생각하듯이 네.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정성껏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한 명을 10명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이익을 뭐 창출한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해준 거를 이분이 잘 다닐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또 그거를 또 느껴주신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 지인 정말 다단계 업체에 끌려갔지만 제가 다단계 샵이라 그래요 그 파생되는 고객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의 약간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이 네. 다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많이 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샵이 가족 단위가 오는 그런 매장인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아, 그 이제 뭐 군부대 가서 남자 머리 연습하고 무료로 이제 뭐 슈퍼 그 뭐 주인분이나 고객분들 하는 거 그 저는 정말 쉬운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 셋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안 할 텐데 원래 그렇게 뭐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냥 네. 고등학교 때 네. 그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된 것도 아니고 친구와 장난으로 재요 이렇게 네. 추천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반 쟤 때문에 우리 반 이제 위태롭다 네. 이랬는데 이제 또 그 책임감이라는 게 그쵸, 생기니까 그쵸.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고 싶어도 좀 약간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척을 또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날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너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2학년 또 선생님한테 저를 추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받고 그 선생님도 특별히 이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2학년 때도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 또 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도 그날은 제가 이제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갔는데 네. 오니까 반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반장이 원래 될 만한 후보가 있었는데 3학년 네. 때 네. 그 친구가 반으로 옮겨서 반장을 했대요. 근데 그 없는 시간에 제가 반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왜 내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인정 욕구가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네. 덕분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한마디 칭찬을 해주면 거기에 좀 그게 맞다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볼 때 제가 되게 악착같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원래부터 제가 열심히 하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한테 게으르다고 아, 진짜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노력형이에요. 와, 그러니까 참. 김민경 사용법을 잘 아는 거죠. 아. 그 책에서 이제 미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용이라는 직업은 그냥 단순히 뭐 머리를 자르고 이런 것보다 네. 또 한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저도 그냥 헤어스타일을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쵸. 미용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네. 배움의 깊이가 네. 깊어질수록 어떤 누군가가 새롭게 변화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을 때에 제가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네. 이제 미용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제가 만들어준 모양의 완성된 결과로 되게 고객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이제 보람이 되고 아, 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면서 네. 아, 이 직업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혹시 뭐 실제 뭐 약간 기억에 남는 뭐 고객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변화가 느껴지는 뭐 그런 거에 고객들 중에는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런 거를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의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이 이제 잘못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그쵸.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오늘 가서 뭘 해야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뭔가를 도전해서 따라서 같이 도전을 한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못 보다가 네. 오랜만에 아직도 하시네요 하고 또 찾아오신 고객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작곡을 피아노를 제가 꿈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이제 못하게 되다 보니까 미련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연습을 해봐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치는 높은데 네. 손은 말을 안 듣고 네. 학원을 다녀보니까 다 기초만 가르쳐주는 네. 거예요. 언제 해서 이거 언제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미디어 작곡을 배우게 됐어요. 오, 예, 예. 그래갖고 집에 또 이렇게 막 뭔가 준비는 또 완벽하게 네, 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집에 한 방을 그 작곡 작업을 할 수 있게 방음 부스까지 설치를 다 해서 거기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제가 또 막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뭐 배우면 오시는 고객님들 마다마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작곡을 배우고 작사를 배우는 고객님들이 한 10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에너지가 돼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조금 전에 최근에 오셨던 분이 아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포기를 하고 시간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이런 또 어떤 내가 그냥 쉽게 했던 이제 저가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고객들과 굉장히 교감을 많이 나누시나 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대화를 많이 같이 안 하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냥 못 오게 되거나 해외 나가시거나 해도 가끔씩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도 뭐 고객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약간 지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락이 가끔씩 와서 그냥 궁금해서 했다 아니면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다가 프로필을 뭐로 올려놓으면 네. 거기 보고 또 축하한다고 네. 연락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이제 단순히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좀 뛰어넘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 됐을 때 알게 된 고객님이 지금까지 오시고. 우와. 난 스무 살 때 만난 거죠. 몇 년이요, 그?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17년 이야, 정도 되신 대단하다.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좀 많아요. 와.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좋았던 구절이 네. 이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네. 그러면 도전을 이제 한다고 이제 쓴 그 문장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도전을 하긴데 멈칫멈칫 하는 게 네. 아, 이거 해도 될까? 안 되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도전해서 꼭 성공한다는 네. 보장은 없어요, 사실. 네. 저도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내가 충실하게 이렇게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그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또 점점 좀 하고 싶어지는 기대가 생기니까 네. 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네. 제 마음속에 이제 잠재의식으로 자리가 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실패해도 또 그 실패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논문 썼을 때도 이렇게 글을 잘 못 썼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익숙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버거운다고 생각했던 것도 네. 반복돼서 몇 번 그 한두 번의 고비를 넘어가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원래 나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해서 조금 뭐 도전해서 성공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시 방법을 바꿔서 또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 내가 찍기 전까지는 끝이 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과정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꼭 단순히 뭐 1년 안에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지라고 해서 그 성공이 안 된다 해도 그게 성공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글 쓰는 것도 아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네. 거 그 글은 정말 제가 자신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머지는 이 헤어를 가지고 확장을 시킨 거지만 네. 뭐 물론 이제 글 쓰는 동안 그 안에 내용도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스토리는 어차피 들어가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전혀 다른 거를 도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럼 내가 한번 해보면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좀 또 이제 기대를 가지면 좀 쉽게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럼 도전을 하시면은 네. 그 거의 성공하시나요? 어떤가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한 꿈, 제가 6살 때 꿈이잖아요. 못 이뤘어요. 그래도 언젠가 꼭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음반을 꼭 내는 게 이제 언젠가는 목표예요. 그래서 한 곡이라도 성공하지 못해도 한 곡을 완성해서 이렇게 음원을 이제 내는 거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쵸. 또 이게 또 경제적인 것도 직결되어 그쵸, 있고 예. 그게 또 저를 또 지탱해줘야 되니까 그게 상황에서 너무 맞지 않은 거를 무리해서 할 수는 없어서 그쵸. 지금은 이제 보류되어 있고 또 그 말고도 아주 자잘하게 실패할 때는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공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패를 했어도 아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한 사람보단 내가 덜 했으니까 라고 이제 관점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 다음번에는 저 사람만큼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아 조금 덜 했나 보다.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니까 뭔가가 안 됐을 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사람. 이제 그래서 예전에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다녔던 것처럼 그 경험이 이제 계속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20대 처음에 그 이력서를 쓴 걸 우연히 봤어요. 부한 명예를 갖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한 명예를. 남들이 그 네. 책에 나오는 그런 한 구절을 네, 네. 제가 그거를 막 오해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안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썼던 거가
어느 순간 보면 그때 썼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서 꼭 성공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의 이제 도전해서 나아가는 모습에 이제 자꾸 초점을 두고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좀 느끼면 이제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좀 근육이 생기면 네.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은 보면 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냐 이러는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또 뭐 좀 벗어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항상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너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한다. 네. 한 3개월, 6개월 만에 만나면 네. 항상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겠다가 또 학교를 가니까 또 그 학교 안에서 또 벌어지는 문제 또 저를 또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또 저는 또 거기에서도 또 괴롭힘을 당해서 또 막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막 이런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렇다고 뭔가에 저의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보자. 그래서 뭔가에 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도 일단 한번 그 벽을 쳐보자. 근데 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뭔가에 좀 막연하고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앞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찾아주셨다고 책 네. 쓰셨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란 거는 뭐 헤어 디자이너적인 성공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부자 네.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신 네. 거예요? 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부자, 유명하신 네. 분 뭐 이런 분들 뭐 강의들도 다녔고 네네네. 또 물론 이제 헤어로 유명하신 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다녔는데 뭐 헤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뭐 기술 교육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그런 그쵸. 거는 이제 기술 교육 쪽에서 이제 받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강연장을 가게 된 게 네. 이제 좀 저의 내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오랜 시간은 함께 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요? 네. 물론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 정말 막 물을 뿌리고 씨앗을 준 그런 분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때 알았던 선생님인데 그때 알았다가 이제 인연이 좀 끝나고 제가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막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존경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어서 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샵을 왔는데 현실은 또 제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맨날 항상 제가 생각한 거랑 늘 달랐어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였는데 디자이너 대접은 구사하고 아까 디자이너가 됐던 스텝도 될 수 있냐 하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되었다가 스텝도 아닌 스텝 역할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대접은 고사하고 스텝들 앞에서 이렇게 좀 되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저한테 하셨던 고객님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막 복도자서 여기서도 아 고객이 이렇게 따라올 정도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저를 위해서 막 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 앞에서 저를 되게 당황스럽게 해서 그 고객님들이 그분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창피하고 곤란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너 디자이너가 돼서 왜 그렇게 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만둬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안에 그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지냈고 또 제가 존경했고 또 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거 아니라고 일주일 만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1년 그러면 의리상 1년을 정해놓고 그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때 나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가만히 쉬게 잘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강연장을 가게 된 게 이 선생님이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CEO 이런 모임에 가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유료 강연들이었거든요. 뭐 1회에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강의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오라고. 보면 우와 되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기회라기보다 그걸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또 감상평 뭐 이런 토크감 예. 뭐 그런 이런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카운터 안쪽에는 자기계발서 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기계발서를 쓰게 된 것도 또 이렇게 흘러온 것들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책들을 꺼내서 고객이 없을 때는 읽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제가 스태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아서 책을 그때 당시 제가 막 잘 읽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움이 많이 동반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졸리고 이런데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이거를 해서 하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한테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장을 가면서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강연장에서 유명한 분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많을수록 또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힘이 들 때마다 이제 뭐 인생의 그 영화를 한 편 찍는다라고 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어떤 고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인생의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그거를 이제 한 편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내가 어려운 게 지금은 이제 제일 힘든 시점에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 힘들 때마다 네. 도대체 얼마나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나를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만드는 네. 건가 또 뭐 이렇게 혼자서 혼잣말을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뭐 강연장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거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게 공통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혹시 그 성공한 사람 강연 들은 것 중에서 뭐 좀 기억에 남는 부분, 기억에 남는 분, 뭐 이런 분 있나요 혹시? 그 박현주 그때 미래세대 예, 예. 대표님 뭐 그런 네. 분들의 강의도 들었고 네. 또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 정말 많아서 근데 막 많이 그때 당시는 제가 사실은 네. 뭐 되게 성공했다고 해서 어디에 막 프로필을 얘기를 하지만 네. 잘 모르잖아요. 아, 얼마 대단한지. 네. 그래서 관심 네. 있었으면 네, 네, 네.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막 다니는데 사실 그 시절은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 기억에 이름들이 많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기억이 나서 나중에 그 책을 내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해서 네. 뭐 본죽 뭐 이런 네. 거를 해서 또 이제 프랜차이즈 내신 분이 책 쓰면 또 그것도 보고 또 거기에 관해서 또 뭐 이제 뭐 소그룹으로 뭐 이런 거 뭐 또 강연하면서 뭐 그런 거 만들면 또 한번 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진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컸네요. 네. 예, 좀 약간 생각의 교정과 습관을 만드는 거. 네. 그 이제 많이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이 기회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지만 잡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 기회를 아무나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네. 아니면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 네. 또 아니면 그 생각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기회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나한테 오는 불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뭐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놓친 기회 중에서 뭐 아 이거 너무 아까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떠오르는 기회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담동 근무를 할 때 네. 이제 어디 그 피부 관련한 그룹의 네. 회장님이셨는데 네. 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네. 너무 저를 예뻐하신 거예요. 오, 네. 그래갖고 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막 용돈도 주시고 너무 예뻐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만두게 될 때 인사를 드렸어요. 했더니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전화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다른 분들이 이런 기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나 같으면 간다. 그리고 회사 안에 약간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해외 다니면서 좀 이런 거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21살? 2살 때? 그런 기회였어. 그래서 그 기회니까 다들 모두가 잡으라고 했대. 근데도 되게 똥꼬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할 건데 거기 가면 난 여기서 성공해야 그쵸.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것과. 그래서 무슨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갈 걸 이 생각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정말 그렇게 기회를 갔으면 지금의 삶과 또 되게 다른 삶을 살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도 그 회장님하고 끈을 저는 놓고 싶진 않아서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오라고 해도 제가 갈 수 없고 워낙 일이 많고 그쵸. 뭐 제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좀 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을 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전화번호 거기 그 샵에서 근무를 한 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서울을 올라서 서울 중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점을 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나가겠습니다. 아니 본인 생각이 확고하시네요. 그냥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와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고 싶었지. 그렇게 외곽으로 가서 이제 거기도 물론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무조건 서울.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었고 서울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별로 그거에 개의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남, 서울 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좀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샵을 이제 운영하실 때 이제 보통 뭐 미용실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약제를 하긴 하지만 100% 예약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중간에 뭐 손님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받잖아요, 다. 근데 100% 예약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예약제를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올 때는 저도 해요. 하는데 그 예약제를 하는 게 사실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라는 거기 때문에 안 지켜졌을 안 때는 저는 또 비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약제로 고집을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좀 그 고객이 저를 찾아서 와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말 지방에서 막 몇 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머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찾아서 저라는 사람을 보고 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봐야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 기다리면 괜히 또 막 바쁘고 또 저랑 관계가 좋으면 그냥 양보하게 되고 그 고객님들도 점점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어딘가 갔을 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싫은 건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좀 내가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정성을 다하자. 그러면 좀 뭐 한 시간 자를 거를 10분만 해도 훨씬 더 완성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약을 하고 또 고객과의 약속이고 신뢰니까 그 고객님들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돈도 벌게 해주잖아요. 저의 어떤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비어져서 뭐 캔슬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손님들이 많았는데도 못 받게 됐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10분 후에 오실 계획이 있는 예약이 되어 있는 고객님인데 그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분 만에 못 자르잖아요. 못 자르죠. 죄송하지만 제가 예약이 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보냈어요. 근데 10분 지났는데 안 와요. 예약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생기셔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뒤에 저는 그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그쵸. 다른 분이 또 왔는데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거의 어떨 때 하루에 고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2명밖에 못 하고 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 엄마가 미용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시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때는 뭐 예약제가 막 잘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또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뭐 지금은 예약 고객이 뭐 100%인가요? 아니 몇 프로인가요? 지금은? 네, 100%일 수밖에 없는 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저도 비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되기도 하고 네, 정말 드물게. 네, 네. 정말 드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날은 또 많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또 갑자기 연락 오신 분이 또 중간에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또 멀리서 약속을 잡고 오시는 그쵸.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딱 정해진 기준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예약 시스템을 좋아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본인들도 바쁘시고 그쵸, 이제 뭐 또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그쵸. 가진 분들이 또 그 시간 안에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주로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오시면 화를 내세요. 온 대로 해주면 되지 왜? 그쵸, 그쵸, 그쵸.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절 당한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 그쵸, 그쵸.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양해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원하는 것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이뤄가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원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그쵸? 마음도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무수한 생각들 중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덮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뭐 헤어 디자이너 머리로 설명을 해보면 뭐 단발머리 일자로 된 단발머리라고 했을 때 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안쪽으로도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뻗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 안쪽 면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데서 가벼운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네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같은 선상에 있는 머리여도 이제 바깥쪽을 가볍게 해서 안쪽을 무겁게 해주면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을 덮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됐을 때는 바깥에 뻗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면을 더 가볍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형태, 그러니까 완성되는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길이에서 시작했더라도 또 다른 디자인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뭐 보면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헤어에 또 대입을 해보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흥미랑 즐거움, 재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좀 부여하면 진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명확해지게 돼요. 그래서 소망하는 게 명확해질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은 마음을 움직여서 네. 또 내가 어떤 꿈을 꿀 때 그거의 시작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할 때 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네. 내가 어떨 때 즐거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그냥 스쳐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이러셨는데 이 가치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가치라는 네.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스스로 믿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뭐 영향력이 있다라거나 내가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가 네. 느껴져야 또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노력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마틴 피시베인이라는 기대가치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성공 경험을 좀 했을 때 또 네.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또 다시 그게 동기가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롭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싶은 그 동기들이 네.
뭐 내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또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일어나는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게 어느 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두각이 또 드러나면서 갑자기 누군가한테 나타난 기적 같지만 또 그게 하루하루 쌓여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하게 꿈을 이루는 목표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계획을 항상 제가 하지만 늘 계획이 어긋났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근데 사소한 거라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커져서 그게 뭔가 내가 아, 이렇게 꿈꿨던 게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어떤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이거를 내가 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헤어를 하는데 전혀 다른 뭐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헤어를 했고 그걸로 인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또 이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목표를 좀 세우기보다는 뭐 좀 실행 가능한 거 내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해서 이런 성공했다라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좀 기억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냥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는 시간에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것도 적어요.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여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두 시간은 뭐 요가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해서 도전을 하고 정말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한을 꼭 정해놔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가면 그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엄청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포기를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김민경 사용법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그런 거에 이제 끈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해서 또 그것만큼은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한을 좀 늘리는데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의식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식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중요한 결과보다도 이 과정 안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엔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이 좋으면 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못했던 거에서 조금 나아진 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 맞추면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나 그래도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형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사고 방식은 자기 자신한테도 결국은 신뢰감을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해서 조금씩 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뭐 이런 피크엔드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으로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로 해서 또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높으면 끝까지 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면 결국은 되게 좋은 목표지만 못하게 돼요. 근데 또 너무 쉽게만 설정을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쉬워야 재밌지만 그쵸. 이게 막 게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재밌는데 뭔가
하고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어서 또 안 하게 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설정을 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만 앞서서 나는 네. 너무 높으면 네.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뭐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위에서 시도해서 성공 경험의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야 네. 이제 그 경험들이 습관이 되면 이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거는 제가 이제 미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되게 늘 있어야 되는 네네네. 거죠. 사실은 계속 머리 잘랐던 것도 또 잘라보고 그쵸, 또 잘라보고 그쵸.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 저희는 그 업무 자체가 다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용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이런 반복하는 습관들이었던 거죠. 꿈만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작가님 처음에 꿈만 꾸는 사람이었나요? 그쵸. 네. 저는 네. 꿈만 꿨죠. 네. 꿈만 꾸고 네. 하다가 빨리 포기하고 또 금방 새롭게 딴 걸로 해서 다시 또 도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 이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왜냐면 학교에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해서 만나 보면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맞죠. 예, 많죠. 일반적으로 많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저도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꿈만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를 이해한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네. 또 저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근데 장점은 네. 뒤집으면 단점이 되고요. 그 단점은 또 그거를 그쵸? 좀 보완하면 강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또 하려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네. 이제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또 뭐 좋은 선택이 됐든 아니든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선택이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좋다고 생각을 네. 하는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지를 않으니까 또 조금 아쉽게 된 일들도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망을 안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런 방향으로 더 가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정말 제가 막 좀 부유한 층에 이제 모임에도 이제 저를 또 끼워주셔갖고 참석도 해보고 같이 네. 어울려봤어요. 네. 보면 다 부자고 막 다 집안도 좋고 네. 그러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네. 저는 항상 속 안으로는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되게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저를 부러워하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이제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들은 또 어려운 거예요. 그치. 많이 갖고 그치. 있지만 또 그거가 꼭 다 그 갖고 있으면서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럽지만 또 그분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일상이지만 네, 그쵸.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할 수 있다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별거 아닌 것들이 어떤 누군가는 되게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재 상태가 뭐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봤을 때는 난 그 정도만도 너무 뭐 부럽다, 바란다, 원한다 이렇게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서 가면 이제 가치를 또 이제 두게 되잖아요. 자기가 또 그러면 이제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결국은 또 선순환 돼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또 이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하면 쉬워지니까 네, 쉬워지게 되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미용 하실 때 처음 이제 영주에서 이제 미용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로 이제 돌아갔을 때 네. 내가 미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걸 확신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미용 어떤 생각으로 처음 하셨던 거예요? 제가 미용을 처음 한 거는 이제 엄마한테 네. 엄마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문제가 네. 많이 일어나고 네. 많이 부딪히니까 네. 엄마가 미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주말도 없이 바쁘시고 또 아빠도 마트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공부를 해서 직장을 다니고 회사원으로 주말도 쉬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런 보편적으로 이제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피아노를 하겠다 하는 것도 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취미로 해라. 네.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딱 하나인데 내 원하는 하나를 안 해주는 건가. 그래서 좀 원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나는 엄마처럼 살겠다. 엄마처럼 고생하고. 반항심에 약간 네.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미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 공부보다는 훨씬 쉽다고 느껴져서 또 이렇게 미용을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시면서 느낀 게 뭐 내가 그래도 미용이 잘 맞는다거나 아니면 뭐 적성이나 뭐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좀 본인이 하면 느끼긴 하셨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사실 뭐 미용에 기술적인 재능이 있다 그거를 잘한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저를 조금 알기 시작해서였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또 이게 완성되는 결과가 네. 빨리 짧게 짧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미용이라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작곡도 되게 재밌어 했던 것도 그것도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면 왜 뭐 뭔가 저는 이제 헤어가 정해져 있어서 시작이 네. 됐지만 그런 게 없었던 사람도 나를 좀 이해를 하면 아 나는 어떤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가진 직업군들을 좀 탐색을 해서 그 중에 내가 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좀 찾으면 좀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범위를 좀 줄이면 네.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행복을 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행복하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냥 저는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막 글에는 글은 막 이렇게 쓰고 행복하다고 많이 썼는데 제가 뭐 되게 행복한 이제 성공 수업이란 책을 썼다라고 네. 하니까 그럼 되게 행복하세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이 겪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행복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그냥 평온하고 안정됐을 때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행복이라는 거에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는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의 느낄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결과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행복감은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과정 안에서가 행복이고 네. 결과는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을 했다면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그쵸. 이런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당연히 성공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그렇게 만나볼 기회들도 저는 또 네. 우연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관찰을 해보면 네.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또 되게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돈이 많으면 불행해지는 건가? 또 아니면 되게 뭐 유명하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건가? 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목을 받게 되면 사실 또 거기서 지켜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좀 또 한 분이었는데 네. 또 삶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거를 좀 많이 두고 사시는 분들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름의 이제 롤모델을 정했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두는 삶이 행복한 거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것도 기반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자신감도 있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좀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부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한 거를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면 잘 하게 되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믿어줘서 제가 잘 하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믿어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거기 의존하기에는 너무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는데 이 사람한테 있을 땐 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왔을 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정체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좀 알아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얘기는 듣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럼 뭐 또 좋은 생각이 또 좋은 일들을 좀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실패했던 일들도 또 지나보면 되게 좋았던 도움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자신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판단했던 일들 속에 또 행복한 꿈꾸던 이런 성공을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또 올바른 일에 진심으로 해서 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줄 거고 또 그 마음으로 행동하면 스스로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에든 이제 좀 우뚝 설 힘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두렵더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또 생각하는 또 행복한 성공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성공을 꼭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